to be drained. You own.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짓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미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보여드립니다. 쇼입니다. 뉴스.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벨벨벨벨벨.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릴 겁니다. 자 정상근 기자. 네. 시작해도 될까요? 아 네 이제 시작하시죠. 배수장님 코로나 뭐예요?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코로나죠? 넘겨짚으시면 안 되고요. 네. 코로나19 4차 유행 문턱 소식입니다. 네. 이 확산세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각종 네. 지표가 좋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4차 유행이냐 4차 유행 조짐이냐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네. 어떤 분들은 4차 유행이다 초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아직까지는 아닌데 조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나눠지는데 그만큼 사실은 상황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어떤 전문가한테 취재를 했어요? 아니, 그것까지 좀 밝히려고 하시지 말고. 취재를 보호입니까? 네, 큰 네. 허리케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500명대, 600명대, 700명대 계속 이렇게 확진자가 늘고 있고 줄지는 않고 있고 또 확진자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감염 경로 모르는 비율도 30%가 넘는다고 해서 지금 여러 번 우리 방송에서 저희 방송에서 강조해드립니다만 백신 맞았으니까 난 괜찮아. 절대 아닙니다. 네. 백신을 맞으셨다 하더라도 반드시 손 씻기 또 손, 옷소매로 이제 기침을 할 때 가리는 거 네. 그리고 또 마스크 착용 반드시 잘 하셔야 된다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접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네. 네. 좋은 지적을 해줬어요, 배 수장님. 예. 네. 이제 설탕 맞아. 이렇게 처음에 주셨던 적은 없잖아요. 예. 네. 정말 잘하시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상 기자. 네. 어제 특별 방역 점검 회의가 열렸어요. 어떤 얘기들 나왔죠? 네, 지금 상황이 오랫동안 이 수백 명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드러나지 않는 확진자 수가 뭐 이미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 무엇보다 그 이분들을 빨리 찾아내야 한다 이런 목표를 좀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거리두기 단계나 뭐 주소지 증상과 관계없이 누구나 보건소 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의사 약사를 통해서 검사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그리고 혹은 이제 유증상 환자의 경우에는 모두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 부담 비율을 50%에서 20%로 낮추도록 좀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개인이 구매를 해서 자가 검사가 가능한 이른바 이제 자가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체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집단 감염하고 전파 위험이 큰 뭐 목욕탕이라든지 뭐 어린이집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이 주기적으로 또 방역을 확대하게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알겠어요. 8710 청취자께서 오늘도 상식이 쌓인 허리케인 라디오에 입장했습니다. 아직 청취율 전화는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이 두 네. 분의 이야기에 귀 다 쫑긋 세우고 계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고면 하겠습니다. 예. 자, 노바백스 백신 생산 소식도 들리는데 언제부터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노바백스는 뭔가 상당히 또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정도, 얀센 정도 알고 있는데 얀센은 모더나 한 번 접종입니다. 모더나 했고요. 그다음에 네. 이 노바백스는 두 번 접종해야 되는데 예방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무려 최근 임상 실험에서 96%가 넘는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는 백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백신은 기술 이전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이 될 예정인데 정부 발표가 약간 좀 엇갈렸던 게 2천만 명분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1천만 명분이 일단 생산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6월부터 생산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허가가 먼저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빠르면 4월, 5월 날 수도 있다. 이번 달과 다음 달 내에 사용허가 승인이 날 수가 있다. 그래서 EU 그리고 영국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FDA 미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인데 FDA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7월 달에 승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래요? 빨리 승인이 돼야 우리가 접종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3분기 정도에는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공급되는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노바백스. 밑줄 몇 개죠? 밑줄은 3개, 3분기. 그래요? 네. 별로 이게 외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백신 나와봐 노바 백스 백신 스스 네. 저기 진행에 도움이 안 되는 멘트. 네, 알겠습니다. 자, 정상 기자.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방역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네, 오세훈 시장은 그 일률적 제한에서 벗어나서 그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저녁에 열어서 이제 새벽까지 영업을 해왔었으니까 12시까지 좀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뭐 점심시간부터 이제 영업을 시작해서 저녁에 닫았으니까 지금처럼 한 10시 정도에 닫도록 이렇게 좀 업종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들 업종의 시간을 늘려주는 대신 그, 예를 들면 이제 노래방 같은 데 들어갈 때 이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해서 먼저 그 이용자들이 스스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음성이 나오면은 이제 좀 그 시간을 충분히 뭐 갖춰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같은 방침이 좀 정부 방역 대책과 어긋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그 오세훈 시장은 뭐 시범 실시를 하더라도 이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서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이 왔다 갔다 하면 불안할 거 아닙니까? 어떤 말이 맞는 건지. 네네. 그래서 정부가 이 방침에 이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방송에 나가서 상당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지자체가 방역 조치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서울시가 굳이 하겠다고 하면 이를 막을 도리도 없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인데 이 우려를 한 큰 이유는 서울 경기 지역의 확진자 수가 전체의 60에서 한 70%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흥시설 등에 대한 조치를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시민 안전 그리고 감염 방지에 좋은 방안인지 또 다른 방안은 없는지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저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는 국무회의 이제 참석을 했어요. 네, 화상으로 참석을 했죠. 그래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또 오 시장이 자리한 그 정부 서울청사 화상으로 연결을 했더라고요. 네. 문 대통령하고 오 시장이 직접 대면은 하진 못했지만 모니터를 통해서 인사를 나눴는데 문 대통령이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님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당선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오세훈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하는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면서 코로나19 간이 진단 키트 신속한 사용 허가 또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 공시가격 결정 과정 참여 등을 문재인 대통령에 요청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2037님께서 허리케인의 마스코트 뚱커벨에 있어서 청취자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듯해요. 네.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까요? 정 기자 동의합니까?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래요? 네. 앞에 있다고 괜히 그러는 거죠? 아유, 아닙니다. 아니, 좀 아쉬운 게 유튜브 1000명만 좀 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몇 분이세요? 지금 한 아직 600분이 안 되네요. 네. 한번 좀 뚱커벨을 좋아하는 저 청취자분들 많이 좀 입장해서 뚱커벨의 소원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두 번째 쇼미더뉴스 뭐 보여줄 겁니까? 계속되는 선거 후폭풍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에 신임 원내대표를 이제 뽑는데 누가 나와요? 후보자는 누굽니까? 이 운명의 시간이 제깍제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오전 10시에 원내대표 선출 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사흘 뒤네요, 금요일 날. 네.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경기도 구리시가 지역구인 사선 법사위원장입니다. 윤호중 의원이 나옵니다. 네. 또 한 사람은 천안 지역구입니다. 네. 삼선의 천안시 을 지역구의 박완주 의원이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원래는 한 명 더 동대문의 안규백 의원이 출마 의사를 줄곧 표명을 해왔는데 가장 낮은 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신뢰회복과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정 기자, 당내에서 네. 선거 패배 원인 놓고 조국 사태 때문 아니냐 이런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이른바 2030 초선 5명이 이 반성문을 쓰면서 이 논쟁이 촉발이 됐는데요. 네. 이 재보선 패배 원인으로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한 것은 아닌가 반성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이 김영진 원내대표 대행도 오늘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2030 초선 의원들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라고 밝혔고 또 어제는 재선 의원 40여 명 그리고 오늘은 삼선 의원 한 20여 명이 초선들의 입장에 공감한다 좀 그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이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함이라는 제목의 성명서가 어제 나왔는데 이 초선들은 당원 앞에 사죄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보궐선거 패배를 이 청와대와 조국 전 장관 탓으로 돌리는 왜곡과 오류라고 주장했고요. 그러면서도 당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혁불능의 당, 이 도로 열린우리당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내용을 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도 뭐 딱히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선거 후 폭풍이 왜 이겼는데 국민의힘 왜 그래? 그러니까 인물 간 대결 구도가 더욱 뚜렷해졌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서 건방지게 야권 성리라고 해?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서 지난주 말쯤에 나왔던 인터뷰이죠. 네네. 국민의당 쪽 분위기가 상당히 또 이게 그 발끈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반발이 오만불손하다, 구태다, 범죄자 신분이다 이렇게 또 발끈하고 있는데 홍문표 의원 장재원 의원, 특히 이제 홍문표 의원은 중진입니다.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태상왕이다. 사사건건 간섭하지 말라. 근데 참 이렇게 선거 승리를 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 내부에 잡음에 휩싸일 정도로 국민의힘 상황도 상당히 미세먼지 상황입니다. 네. 이 배 수장은 성대모사 이 본능 DNA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어릴 때 꿈이 배우였어요? 그래요. 하하하하. 자, 정상 기자.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이제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어요. 네. 국민의당 구형모 최고위원인데요. 어제 매우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이 뇌물수수를 한 범죄자 신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구태 정치인의 표본이자 이 국민에게 매우 건방진 행동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종인 위원장이 또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제 별의 순간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두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는 동떨어지게 고대 역사의 점성가처럼 별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나저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을 한대요 안 한대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이제 별의 순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독일어로 슈테른 슈툰데거든요. 예? 슈테른 슈툰데. 독일어로. 갑자기 왜 독일어를 꺼내세요? 아, 제가 제2외국어를 독일어 했거든요. 맞아요 발음? 죄송합니다. 네. 국민의힘과 또 국민의당도 별의 순간이 오기에는 또 상당히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 동상이몽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빨리 국민의당이 입장을 결정해라. 합당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14일까지 정리했으면 좋겠다. 근데 14일이 언제입니까? 바로 내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급하게 어떻게 정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냐. 뭐 좀 서로 이렇게 비판하고 뭐 국민의당에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당 이야기 생각할 수 있겠냐 이랬더니 국민의힘은 14일까지 국민의당이 합당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15일부터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상 선전당대회 후 합당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니 그러면 5월 달에 합당되는 건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아까 저 별의 순간을 독어로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슈테른 슈툰데. 제대로 맞추셨네. 슈테른 슈툰데. 독일어권에서 운명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밤새 거. 외웠습니다. 네. 아니, 밤새 외웠어요? 네. 제2외국어 독일어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정상이죠. 왜 그래? 영어로는 어떻게 해요, 영어? 스타워즈.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정상 기자 세 번째 네. 보여줄 뉴스 뭐예요? 후쿠시마 방류 강행. 예, 네. 오늘 오전에 TV 뉴스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일본 정부가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이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오늘 강요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뭐 배출 전에 뭐 다핵종 제거 설비 같은 걸로 방사선 핵종을 제거하고 또 물을 섞어서 삼중수로 희석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좀 이런 그 의문이 그 주변국들로부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이게 이제 원자력 규제위원회 심사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방출까지는 2년 정도 걸릴 전망이고요. 그러니까 2년 뒤부터 이제 방출하는 2년 뒤부터 방출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방출 기간도 2041년부터 2051년까지 적으면 이제 2041년, 그러니까 길면 205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은 현재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이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는 오염수가 이 125만 톤 정도가 저장돼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일본도 뭐 사는 게 뭐 우리처럼 시민단체나 네. 뭐 이런 반핵단체라든가 뭐 네. 조용해요 어때요? 아, 시끄럽습니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관련해서 이제 기사를 분석을 했는데 예. 일본 현지 지자체와 수산업자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냥 후쿠시마 이 방사능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일부 수산물은 또 수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 영향이 더 커지지 않겠냐는데 특히 이제 미야기현의 어업 협동조합, 우리가 지금 뭐 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수협 이럴 텐데 데라사와 하루히코 조합장은 일본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해양 방출은 미야기현의 수산업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해양 방출은 절대 반대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일본 기사도 분석하십니다. 정말. 아, 네. 일본 신문도 네. 다 읽을 수 있나 보죠? 아니, 우리나라 신문인데요. 자, 우리 정부 입장은 나왔어요? 네.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고요. 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또 검증을 촉구하기도 했고요. 뭐 우리 국민들의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다라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네. 뭐 우리뿐 아니라 이제 중국 외교부도 바로 반발하는 좀 그런 성명을 냈는데 국내외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또 주변국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그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라며 일본과 가까운 이웃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뭐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 태평양 한 바퀴 휘 돌아서 네. 그 방류수가 우리 동해, 남해 이쪽으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 네. 근데 미국이 일본을 뭐 지지했다면서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우리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네. 방사능에 대해서 민감하게 원자력 기구 대응하는 국제 기구인데 여기서 괜찮다. 방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감시하는, 그래도 감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이 요청하면 모니터링 팀을 보낼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을 해서 정말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 도대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일본으로부터 뭔가를 받은 것인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데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 정부 공식 입장이 요즘 젊은 세대들 표현대로 이영지엇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 방류 결정은 매우 투명하고 또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과연 어떤 상황을 보고 있는 건지 그냥 미국이 일본이랑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안심하는 걸까요? 또 IAEA는 일본이 또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것인지 상당히 이 기사를 보고서 우리 국민들과 적어도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의 이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까 저 청취자께서 허리케인 데스크 할 때도 이 이야기 전해드렸더니 문자를 보내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 네. 미국 국무성이 아무래도 잽 머니를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재팬 머니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보내신 것 같은데 근데 젊은 세대들이 이응지읒을 쓴다고요? 인정. 오늘 처음 듣네요. 네. 오늘 처음으로 사탕 두 개 드리고. 두 개요. 이게 허리케인 이 쇼미더 뉴스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의 그 네. 새로운 개념의 용어까지 다 공부를 그럼요. 해오시고. 예. 이게 한 10년 전부터 알지 않았나요? 자, 대단하십니다. 정상근 기자도 자. 아유, 아유, 떨어졌다. 이따 끝나고. 네. 자, 꼬꼬맘님께서 천명 도전 뚱커벨 화이팅! 화이팅! 근데 뭐 뚱커벨이 이렇게 하소연을 했는데도 네.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지금 624분 들어왔어요. 그나마 줄어들고 계십니다. 아이고. 별의 순간은 아니네요. 자,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마칠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 백신의 도입 일정을 밝혔습니다.
총 2천만 명분이 이르면 6월에 출시가 되고요. 기술 이전 방식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첫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이 백신의 이름이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동네 전상 기자. 네. 이거 좀 백신 노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노바, 네, 백신을 노바하면 됩니다. 네. 네 품격이 부탁합니다.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환도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1년 발효 유기농 프리미엄 탄산음료 메리크를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드리러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거에서 건강 과자를 자 계속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를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 컵을 네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 명가 카페 미뉴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정상 이제 협찬 멘트 원고가 없나 봐요. 저한테 네, 막 손짓을 해가지고 왜 저러고 그랬지? 아니 이제 이렇게 왜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더 재미있으신지 몰라가지고 그게 물어볼 수도 없고 아, 잘하셨어요. 자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